참, 지난 금요일 감독님은 잘 만났어요? 네, 감독님이요? 감독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던데, 유은성 씨 만났다고. 아, 우연이요, 대학로에서. 근데 감독님이 어쩌다 은성 씨 과거를 오해한 거예요? 은성 씨한테 큰 실수했다고 어떻게 사과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시던데. 감독님이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? 그럼요. 감독님이랑 나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는 사이예요. 친구처럼, 연인처럼. 정말 왜 그런 거예요? 감독님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? 내가 알면 안 되나? 그게 실은 제가 감독님을 처음 만난 날 사정이 좀 있어서 좀 희한한 복장을 하고 있던 데다 감독님이 그런 복장으로 서비스를 하는 가게 전단지를 받으시면서 상황이 좀 절묘하게 꼬여서. 그렇게 된 거였어? 그냥 단순한 오해. 저 재준 선배가 찾는데 혹시 말씀 다 끝나셨으면 그만 가봐도 될까요? 그래요. 앞으로도 일하면서 어려움 있으면 말해주고. 네. 감사합니다. 유은성의 과거가 알던 것과 다르다니. 강선우, 이제 유은성한테 가는데 거리낌이 없겠네? 그나마 있던 안전망이 사라졌으니.